전 원래 클래식이 좋아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그이 클래식 아니면은 음악 그 장르 음악 클래식 장르 클래식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그게 아니라 약간 퓨전 클래식 같은 느낌. 그때 당시에는 유에이지라고 불렀죠. 그 뭐랄까 야니 같은 사람들. 아 그런 종류 네네 그 영화 음악 같은 느낌의 네. 그런 야니 게 좋아했었죠. 야니 엄청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그 야니를 보고 아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너무 좋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음악을 할수 있는 환경을 뭔가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게 기타였어요. 기타였고 그랬군요. 건반은 너무 많았고요. 이게 뭐가 기타는 줄이 6개더라고요.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기타를 시작했는데 아 웬걸 제가 락을 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 그러셨군요. 네, 락을 하고 재즈를 하고 결국엔 이 길은 클래식하고 가고는 되게 멀더라고요. 그참 희한하게 입문하셨네요. 네, 네. 그렇죠. 그 야니의 어떤 그런 막 야니의 이제 음악 듣고 있으면 막 그런 느낌이죠. 뮤비나 연출도 진짜 엄청 났잖아요. 막 엄청나죠. 무슨 그리스 신전 막 이런 데서 막막 네, 맞아. 막 뒤에 막막 합창단 막와막 나오고. 빰빰빰빰빰빰빰. 진짜 놀라운 스케일이었죠. 네, 장난 아니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클래식을 즐겨 들으셔가지고 집에 CD 그 장에 클래식 앨범들이 작곡가별로 쫙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베토벤, 뭐 모차르트, 뭐 바그너, 뭐 바흐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차이코프스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뭔가 제일 좀 뭔가 발랄하고 생동감 넘치고 막 이런 류의 음악들이 되게 좋아서 그때 어렸을 때좀 클래식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구나.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리코더 네. 열심히 배우다가 아, 저는 리코더를 정말 실기대에 나갈 그걸로 열심히 배워서 바로크식 리코더 합주단 하고 이랬었거든요. 진짜요? 네. 색소폰 잘 불겠다. 안 물어봤어요. 색소폰 안 물어봤는데. 색소폰, 뭐 클라리넷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중3 때 이제 클래식 기타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둘다 뭔가 시작은 그랬으나 그 끝이 뭔가 많이 다른 좀 다른 네, 것으로. 노선은 항상 뭐 예, 바뀔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그러네요. 네. 네, 그렇게 저희 어린 시절을 수놓았던 클래식에 대한 기억을 또 오늘 나눠봤습니다. 네. 네, 클래식 기타 CG192C 모델 같이 리뷰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182C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습니다.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봐도 10만 원이 더 비싸요. 네. 원래 가격 77만 8천 원. 명음 씨가 말씀하셨던 저는 약간 좀더그 마지노선을 조금 더 네. 높게 봅니다라고 했는데 그 마지노선을 통과할지 아닐지 그게 기대가 됩니다. 탑에 솔리드 아메리칸 시더탑 올라가 있고요. 로즈 우드바디의 4개 마호가니입니다. 약간의 목재 스펙업이 있죠. 지판에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 52mm, 스케일 길이 650mm, 브릿지 로즈 우드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네. 신체 검사 해볼게요. 100이겠죠? 100. 100이에요. 84겠죠? 예, 네, 85. 85고요. 네, 85. 네, 185. 아까도 85였던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55인데, 아, 이거는 55인데, 아, 저번 시간 네, 55였잖아요. 1.5입니다. 이거 지금 목재가 바뀌었는데, 어떡하지? 자, 이번 판에 다시 또 2연속 전판 와.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은 명음 씨의 승리로 확정되느냐? 아니면 저의 퍼펙트 역전승으로 4배판이 되느냐?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되게 신중하시네요. 장난 아니죠. 막판인데. 막판 역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쫄깃할 수가 있나요? 몇 10 대, 올라가 있어. 알았어요. 민감해. 몇 대, 몇! 589. 야, 589야. 야, 이거, 신중함이 오늘 또 터지네요. 신중함이라는 것이 폭발. 뭐? 야! 어쨌든 무승부. 67이야. 한참 야, 지나갔어. 약간 무겁긴 했네. 아. 무승부야. 무승부. 어쨌든 안 졌어, 오늘. 지진 않았어. 하지만 4배야. 그렇습니다. 와, 다음 시간 살 떨리네요. 자, 두 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도박하셔야 되겠네요. 네, 큰 도박이 되겠어요. 아. 다음 시간 끝나면 우리 바로 피자 예, 먹겠네요. 바로 피자죠. 야, 이거 뭐. 이렇게 됐습니다. 1.67. 야, 3대3, 3대3. 어우, 치열하네요. 참. 이거?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 무조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한음 들어보면 알죠? 네, 달라요.
좋은 것 같잖아요. 네, 좋습니다. 아, 소리 더 좋아요. 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야, 확실히 사운드가 더 안정감이 있고요. 자리가 딱 잡혀 있네요. 어때요? 더 잘 묻을 것 같아요. 녹음 사운드가. 솔로 톤 들어보면 네.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크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예요. 맞죠? 이거네요. 네. 그죠? 네. 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근데 가격 하니까. 그리고 확실한 건 야마하가 이 층 쌓는 거는 맞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정말 미묘하게. 하, 어쩜 이렇게 그 위로 딱 가고 싶게 세팅을 잘 해놨어요. 여기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또 높은 거 딱 치면 그럼 또 그만큼 또 딱 좋아요. 좋을 네. 거예요. 정말 치밀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긴장을 풀고 퀄리티를 조금 더 흘려줬을 때 이제 그게 가성비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폭발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거죠. 근데 진짜 딱 돈 오른 만큼만 퀄리티를 주려고 돈 올리고 퀄리티 요만큼 내주고 야, 이 장난질이 이걸 진짜 잘해. 이러다가 이제 아이쿠 했을 때 이제 이게 유명한 명기가 되는 거고 가성비 그렇죠. 좀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딱 가격 오른 만큼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차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옵션 한 개, 한 개, 한 개 그 느낌이 네. 그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그냥 달려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그거 딱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거 옵션들하고 이거 옵션들하고 이거 들어가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거의 풀업까지 가게 되면 야 이거 풀업 살 거면 이거 깡통이나 이게 오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사운드 좋았어요.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빌리라그란의 그 메이드 인 프랑스 반주. 예, 메이드 인 차이나 기타로 메이드 인 프랑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그냥 불란서 냄새 물씬 나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의 반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뭐랄까 해상도가 좀 더 네. 느낌이에요. 다른 건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어차피 딱 요만큼 요만큼의 차이인데 근데 그게 그 이제 녹음할 차이. 때 약간의 그 기분 차이가 오래 지속되면 그게 꽤나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명음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마지노 넘었습니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요 정도면은 그냥 그래 녹음 뭐 할 수 있어. 그냥 이 정도. 네, 딱 이 정도 느낌. 우리 만들었던 거 들어보세요. 할 만해요. 네. 네, 녹음 할 만합니다.
네, 녹음하면 해요. 네, 할 만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녹음할 만한 기타, 네, Made in France를 Made in China로 연주해본 네, CG192C 모델 같이 리뷰해봤고요.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야마하의 치밀함은 클래식 기타에도 치밀하다.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마하의 치밀함은 클래식 기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네요. 녹음해도 됩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저 똑같아요. 네. 왜냐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과 퀄리티 올라간 똑같이 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예요. 정말 제가 점수를 무의식적으로 바꾸려고 지웠다가 아니지 하고 다시 썼어요. 네. 딱 그만큼입니다. 아, 가성비를 무섭게 세팅하는 브랜드 야마하 오늘도 그럼요. 여전히 명불허전이네요. 네, 이렇게 클래식 기타 CG192C 모델까지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네, 오늘 깁슨과 클래식 기타라는 아주 독특한 조합으로 그렇죠. 저희 신선한 리뷰를 오늘 한번 해봤는데 무게는 또 2연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고요. 이거 언제까지 갈지? 네, 이제 뭐 이거 다음 판에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다음 판에 결론 나야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상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 안 나면 그냥 다 같이 돈 모아서 그냥 다 같이 돈 모아서 파티. 네, 파티합시다. 원래 그냥. 우리 그 저기도 그 저기 뭐야 우리 그것도 고스톱 칠 때? 고스톱 칠 때도 세 번이면은 맞아요. 세 번이면 그냥 그 판 완전 무효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음 판까지 무승부 나오면 그냥 무효하고 잔치합시다. 그렇죠. 네, 잔치하죠.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소고기로. 네, 좋습니다. 어차피 다 낼 거니까 돈 많이 모으자.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타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판 연속 무효가 된 세 판째 무게대전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